네, 반갑습니다. 저는 바비드의 최정서라고 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돌이켜 봤더니 참제 마음대로 안된게 너무 많더라고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어그러지고.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런 실패들이 그 당시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그 기회들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바비디까지 온것 같아요. 바비디는 너무 이제 신생 기업이어서 저는 오늘은 바비디에 대한 얘기보다는 바비디까지 오는 그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좀 어설프지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 10년, 10년 정도 나눠서 한국에서 이제 전반기는 거의 스타트업 쪽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았고요. 그래서 뭐 작은 회사에서 영업도 하고 공장 관리도 하고 제 사업을 이제 한 3개 정도 했었는데 그중에 2개는 뭐 말아먹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MBA를 통해서 미국에 와서 이제 거꾸로 MBA 끝나고 10년을 큰 회사에서만 프로그램 매니저로 이제 일을 하다가 지난 6월에 바비디를 창업하면서 다시 정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초반 저의 커리어는 반은 키워드를 생각하자면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물론 시작은 이 반대였었죠. 제가 맨 처음에 일을 배우기 시작한 사장님은 보험왕 출신이셔가지고 엄청 강성이셨어요. 뭐 그날 목표를 못 채우면은 전 직원이 고속터미널 나가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한테 영업해서 어떻게든 목표를 맞춰야 되고 뭐 저희가 돈좀 떨어진다 하면은 뭐 남대문 시장 가서 600원에 요요 사와가지고 길거리에 팔아가지고 보름 만에 3천만 원 캐시로 떼긴 적도 있어요. IT 기업입니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뭐 내용 증명은 버릇처럼 썼고 신고 많이 당해서 경찰서도 여러 번 가고 그러니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어떤 그렇게 살아왔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기억이 많이 나는 거는 제 사업할 때인데 이것도 IT 기업이었지만은 뭐 동대문 새벽 시장에 나가서 옷들을 좀 빌려와가지고 이거를 아주 오래된 아바한테 차에 넣고 꽉 채워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품평회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안 돼서 이제 그 사업은 이제 말아먹었고요. 그거 말아먹고 나서 이제 구한 괴사 뭐 구한 와사라고 하죠. 입이 돌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왼쪽이 얼굴이 완전히 마비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인 저 첫째가 그때는 한 살이었는데 이 친구를 보고 있으니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또 와이프를 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또왜 이렇게 말라 언제 이렇게 말랐지?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는 옷만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 그런 거를 전혀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면 배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실패를 통해서 뭐 조금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게 주변에 얼마나 민폐인지 이 사회적인 코스트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자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마치 천방지축 어린이가 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몸가짐을 조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었어요. 정말 실패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크게 많이 느꼈었고, 물론 그 다음에 한번더 사업을 하긴 했지만, 그 전반기는 저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나서 이제 MBA를 통해서 미국에 왔는데, 이때 이제 특별함을 잉태한 실패에 대한 맛을 조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했던 삽질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MBA 가자마자 보통은 이제 9월 달부터 내년 그 다음 해 인턴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도 쓰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200개 넘게 이제 지원하고 카피 페이스트가 아니라 한땀한땀다그 회사에 맞춰서 쓰고 인터뷰도 한 80개 정도 했는데 다 떨어졌고요. 아까 임성원 대표님 80개 VC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인턴십 하는데 80개 다 떨어지고 근데 그때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뭐 자다가도 배꼽 딱 눌러서 일어나면 언제 해도 2분 3초에 끝내는 2분 2초도 아니고 2분 4초도 아니에요. 2분 3초에 끝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잘안 되고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이베이가 81번째 인터뷰였어요. 뭐 저는 이미 자포자기 상태죠. 뭐 3, 4월 됐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오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저는 하나도 없고 근데 이 면접관이 독특하게 저희가 그 동대문에서 이제 물건 사입해서 돌아다니다가 입 돌아가고 이런 얘기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보이시고 기뻐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패션팀에 이베이 패션팀에서 의류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턴십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 자바 시장에서 이제 굴러먹던 이 저의 경험, 저한테는 굉장히 삽질이고 흑역사였는데 이게 그분한테는 되게 독특하게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베이에서 81번째 겨우 오파를 받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옛날에 정말 숨기고 싶었던 어떤 삽질이 누군가에 의해서 되게 저의 특별한 면모로 이제 승화됐던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년 이베이에서 일하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일기에 썼던 수족관의 고래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사실 좋았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페이스북에 한 7년 있었고요. 처음 4년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옮겨간 팀이 이 커뮤니티 헬프라는 팀이었는데 뭐 지진,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은 이그 팀의 프로덕트의 미션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PM으로서 엔지니어분들께 일좀 그만하시고 좀 쉬시라고 이제 처음으로 얘기해 본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팀 간의 결속력도 굉장히 강했고 평생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또그 당시에 저를 뽑아준 매니저도 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인스타카트의 CEO로 가셨는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페이스북에서 가장 행복하고 프라임 이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의 매니저가 이제 다른 팀으로 떠나고 새로운 매니저가 오시면서 일이 좀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니저분과 제가 잘안 맞았거든요. 티격태격 많이 하고. 그게 참 이제 어려웠고, 제가 5년 차가 됐을 때에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5년 되면은 한달 동안 쉴수 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쉬고 다시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제 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제 자리가 없어지고, 대신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 프라이버시 일을 이 매니저 밑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의 문제는 솔로 프로젝트였어요. 저 혼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팀과 뚱땅뚱땅 거리고 하루에 미팅 10개에서 15개씩 있고 뭐 사람들 말 걸까 봐 도망 다니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 변호사. 이메일도 몇백 개씩 오다가 가끔 뭐한 두세 개 오는데 그나마도 뭐 단체 메일 아니면 스팸.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혼자 뭔가 일하는 게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워지고 또그 시기쯤에 이제 페이스북에 큰 비극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려져서 자살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엄청난 충격이었고 뭐 외국인 노동자고 제가 또 있었던 팀, 전 팀에서 이제 계셨던 분이고 매니저와 트러블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 외로움과 뭐 중년의 위기, 뭐 호르몬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다 합쳐져서 제가 상상도 못 해봤던 약간 우울증 증세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약간 밝은 성격이어서 옛날에 사업 만원 먹고 이래도 이건 좀뭐 얻어 터진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병에 걸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고요. 우울증일 수 있다라는 인지를 못했고 그리고 인지를 좀 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뭐 집에 와서 뭐 가만히 있다가 울고 뭐 죽음도 생각하고 이게 저희 와이프가 봐도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나락으로 좀 빠져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썼던 게 이제 부끄러운 일기지만 제목이 수족관의 고래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합리화죠. 저는 이제 고래고 관중들이 엄청 사랑해줬고 저도 이제 그 다른 고래들도 좋아해주고 그랬는데 새로운 조련사가 와서 시킨 대로 안 하더니 관중들은 더 좋아하지만 조련사가 저를 미워해서 이제 쇼를 할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뭐 안에 갇혀 있다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냥 죽어가는 것 같은데 나 원래 바다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유치한 얘기를 쓰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위안 삼고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또 솔로이기 때문에 회사도 잘안 나갔어요. 제가 혼자 어차피 혼자 하는 일이니까 안 나가도 되고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숨고 그러다가 가끔 회사에 나가면 동료들이 왔네? 밥이나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미국에서는 제 이름이 초이인데 초이 내가 저번에 한국 음식점 갔더니 거기에 그 초이 레스토랑에 써 있고 그 사진 찍어서 이거 네 레스토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문자 보내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제 가슴속에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런 작은 관심들 하나하나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우울하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생각이 든게아 보통 이렇게 외롭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뭐 메디케이션 아니면 메디테이션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알아서 하거나. 근데 그 외에 제3 요소가 있구나, 있지 않을까.
바로 동료, 친구,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작은 관심을 모아서 주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M의 병이죠.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업 계획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게 사업 계획서의 이제 일부분입니다. 매직 엘라인데 붙여서 매지컬리 마법적으로 좋은 동료들.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이 솔로 하다가 엄청 우울해졌는데 작은 관심에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와 알아서 하거나 근데 이제 중요한 LI라는 게 있다.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거죠. 원래 이 회사에는 너무나 공개된 정보들이 많아요. 뭐그 캘린더도 있고 태스크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뭐 초이는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이번에 존 에잇에 무슨 코리안 바비큐가 떴대. 그러니까 한번 가서 점심 먹자고 한번 해보세요. 스미스는 뭐 디자인 띵킹 이런 거 관심이 평소 많은데 이번에 디자인 띵킹 클래스가 떴네요. 한번 스미스한테 이런 거 떴다고 한번 얘기를 걸어보세요. 뭐 메리는 뭐 일주일에 보통 캘린더 보면 미팅이 한 50개는 되는데 이번 주 80개였네요. 엄청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다고 한번 한 말씀 건네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작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그 순간들을 AI가 줍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더 서로 이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을 생각을 했고요. 먼저 해커톤에 나가봤어요. 근데 해커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코파운더를 찾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너무 놀라웠던 코비드가 터지죠. 그래서 코파운더가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발을 빼게 되고 저는 수도권의 고래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에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저희 매니저도 아니고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45일 안에 넌 지금 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프라이빗이 이런 지지부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일에서 손을 떼고 45일 안에 다른 팀을 찾아서 나가라. 그리고 45일 안에 다른 팀을 못 찾으면은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평균보다는 잘해왔기 때문에 너무 첫 번째 반응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이제 뭐 설명을 못 듣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고 이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뭐 팀을 만나도 뭐 한두 개밖에 없고 이제 서로 만나려고 옮기려고 해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일은 손 바로 떼고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당시에 이제 저희 아는 이제 형님이 식당을 여기서 하시는데 코비드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동네에 있는 이제 친구 동생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오더를 받을 수 있게끔 사이트 같은 걸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일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비로소 런치하는 그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일 밤에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작은 파티를 했는데 저는 이때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파티를 한것 같아요. 저 혼자 양주를 혼자 앉아서 거의 한 병을 다 비웠고 물론 그 다음날 그런 제 속을 다 비우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약간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다들 힘들어하고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빌리어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수 있는 뭐 기프트카드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뭐 그러는데 저는 술 먹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좀 자괴감이 들어서 뭐라도 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기 시작하고 그때 마주친 글 중에 하나가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금 100%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레스토랑에 갖다 주고, 그럼 레스토랑은 그 기부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또그 당시 가장 힘든 의료진들에게 도시락을 이제 싸서 배달해 주는 이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1타 2피. 근데 맨그글 끝에 말미에,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누가 좀 자동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화에 제가 꽂혔습니다. 아무래도 할줄 아는 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할수 있는 게 자동화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이분 중에 몇 분이 오늘 오셨을 수도 있는데 같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그럼 우리도 매뉴얼리 한번 해보자 해서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 삼아 2,000불. 근데 2,000불은 뭐 거의 한 2시간 만에 이제 됐고 다시 3,000불 올렸는데 뭐또 3시간 만에 되고 한 5일 지나니까 한 800만 원, 15일 지나니까 뭐한 3만 불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로 사람들이 너무 훌륭해요, 멋져요, 고마워요, 진짜 최고 뭔지 이랬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부끄러우니까 솔직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댓글 하나하나 한글 한글 다 거의 뭐 20분마다 꺼내서 본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됐거든요. 안 그래도 우울하고 제 인생의 락바텀을 친것 같은데 아침 일어나서 읽고 시간 생각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댓글 하나하나를 제 마음의 양분을 삼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면서 제가 주는 것보다 훨씬 받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7만 불, 8만 불 됐을 때에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이제 모이니까 이거를 계속 프로젝트로 해야 되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을 세워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비영리 법인은 제가 그러니까 살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비영리 법인을 만들면 짐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면 제가 불편하고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근데 안 만들면 저는 편한데 사람들은 도움을 더못 받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가를 깨닫고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할때안할때 장단점이 다제 기준으로만 제 생각만 한 거죠.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편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돛을 피고 배를 띄우고 일단은 맡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훨씬 얻는 게 맞지 않은가? 얻는 게 많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까 이제 사진에 나왔던 그분들하고 같이 밀포워드라는 비영리 법인을 회사를 다니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돕겠다는 정말 철저하게 저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지금은 또 이제 배고픈 아이들도 많이 돕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발런티어로 모두 100% 발런티어로 돌아갑니다. 특히 커뮤니티 F 저의 평생 친구들 이분들도 많이 와서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잠시 광고의 시간을 했다면 저희 발런티어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과 이제 잼해서 이런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싶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거 스크린샷 찍어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창업가로 자라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큰 회사에서 10년 동안 제가 회사를 다닐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상상을 안 했어요. 거의 매년 크리스마스 때 사업 계획서를 쓰고 1월 달에 친구, 지인, VC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 맞고 2월 달에 포기하고 이거를 지난 10년간 해왔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한 10번 한 거죠. 근데 뭐 포기라는 게 이제 뭐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사업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수단이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지만 가장 큰 이유라면은 제가 너무 사회적 기업에 집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국에서의 마지막 사업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매각하고 왔던 사업은 온라인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파는 사업이었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소시지를 저희가 수제 소시지를 만들어서 남으면은 이거를 고아원에 이제 기부를 했는데 좋았지만 장사가 안될 때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소시지를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익을 나눠서 이제 돌려준다라는 거는 이 정글에서 불가능한 얘기고 이제 지속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만 제가 목매달고 해온 거예요. 당연히 사업 뭐 정확한 사업 모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뭐그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근데 밀포드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밀포드로 이제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으니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쳐다도 안 보던 그런 비즈니스도 굉장히 다 훌륭한 비즈니스지만 핀테크, 뭐 에테크, AI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어디에 돈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위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에서 고민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평소에 관심이 많던 이제 AI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12월 27일 날 작년이죠. 사업 계획서를 쓴 다음에 12월 28일 날제 친구 AI 전문가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현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 친구는 지난 10년간 제가 맨날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갔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러면은 잘 알았어. 술이나 먹어. 이런 친구였는데 이날은 10분도 안 되고 정서야 이건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정서야 뭐야너 미쳤어? 이렇게 반응은 했지만 이미 가슴이 너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터질 것처럼 너무 신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6개월간 여러 이제 실험을 거치고 나서 6월 달에 이제 바비디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Back in business. 바비디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AI 모델을 밸리데이트 해주고 그 밸리데이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엣지 케이스를 이제 또 줘서 빨리 AI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고요. 당연히 큰 시장에서 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4, 5개월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프리시드였지만 약 23억 정도 저희가 빨리 클로즈하고 미국과 한국에 사무실 짓고 만들고 있고 클로즈 알파 2주 전에 런치하고 이제 첫 커스터머들도 생겨서 입금도 됐습니다. 또 얘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광고 한번 이것도 스크린샷 부탁해 많이 이제 그 하이어링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이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코넌 오브라이언. 이분이 다트머스에서 2011년에 이제 졸업 축사를 하셨는데 그 축사가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다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축사예요. 이분이 한 말이 아주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코미디언들이 잭 베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잭 베니가 못 됐고 그 중에는 그 다음 세대인 조니 칼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조니 칼슨이 되고 싶었지만 못 되고 그 다음 세대인 데뷔 레터맨 보면서 모든 사람이 데뷔 레터맨이 되고 싶지만 못 돼서 이제 자기만의 코넌 오브라이언이 된 거죠. 요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모습 아니면 이상향에 도달하는 거에 실패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실패 자체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조니 칼슨이 될수 있었으면 조니 칼슨 주니어가 됐었을 거고 데빌 레르맨이 될수 있었으면 데빌 레르맨 주니어가 됐었을 것이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레벨은 많이 달리지만 저도 돌이켜 보면 동대문에서 삽질하고 입 돌아가고 이런 저의 흑역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특별한 경험이 돼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우울증 빠지고 회사에서 쫓겨날 이제 상황이 떨어졌을 때 밀포드라는 기회가 생기고 그 밀포드를 함으로써 비즈니스에 눈을 뜨고 그게 또 바비드로 연결된 게 아닌가. 물론 꿈보다 해몽이고 그렇지 않았어도 더 훌륭한 인생이 이제 펼쳐질 수 있었겠지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힘들었던 이 실패 벽이 끝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는 요즘에 좌우명이 너무 유치한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정말 클리셰고 사실은 어렸을 때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정신으로 살았을 때는 가장 싫어했던 말이에요. 변명 같았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했다. 근데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갈 때에 이보다 더할순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열어주는 기회에 대해서 오히려 호기심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의 내가 미래의 현재에 또 이제 후회 없이 또 충실할 수 있는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바비드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